2. 타락의 결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보응인데 그 형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1. 뱀에게 내린 형벌.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신 것은 뱀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만든 유혹자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에게 내린 첫 번째 저주는 배로 다니는 것입니다. 원래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주를 받아 다른 짐승과는 달리 배로 다니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주는 종신토록 흙을 먹는 것입니다. 뱀은 실제로 흙을 먹지는 않지만 흙 사이를 배로 다닐 때 그 입속으로 티끌이나 먼지가 들어와 흙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흙을 먹는다와 유사한 티끌을 핥는다라는 표현은 패배자가 당하는 극도의 수치와 굴욕을 의미했습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는 표현은 장차 사단의 도구인 뱀이 당하게 될 수치와 굴욕을 암시한 것입니다. 2. 사단에게 내린 형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너는 1차적으로 뱀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단은 뱀을 통하여 역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문맥상 뱀을 유혹의 도구로 이용한 사단에게 더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직접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너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므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므로 사단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되어 사단은 마지막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3. 여자에게 내린 형벌.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세 가지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첫째,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입니다. 여기 크게 더하리니는 히브리어 하르바 아르베로, 이것은 크다, 많다라는 뜻을 가진 라바가 두 번 반복된 것입니다. 이는 여자의 잉태하는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은 크지만 아이를 낳는 순간 기쁨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제자들에게 큰 고통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함으로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신 것에 대한 암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남편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사모하고는 히브리어 테슈카이며 이곳을 제외하고 구약 성경에서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 사모하는구나 라는 표현과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이라는 표현에서 사용되었는데 둘 다 매우 강렬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슈카는 넘쳐 흐르다, 무엇무엇을 뒤쫓다를 의미하는 슈크에서 유래되었으며 동경, 갈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6절에 사모하고는 여자가 남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자는 타락할 때 남자를 주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였으나 이제는 오히려 남자에게 종속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 남자를 기다리는 피동적인 성향이 많았던 것은 여자가 먼저 죄를 조장한 데 대한 형벌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원래 하와의 머리는 아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에덴 동산에서는 오히려 나중에 지음받은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어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이처럼 타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짐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심으로써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사도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였습니다. 4. 남자에게 내린 형벌. 첫째, 종신토록 수고하는 형벌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사용된 수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이차본으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여자의 잉태하는 고통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수고가 여자가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처럼 힘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후 남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말씀대로 수고하며 일을 해야만 그 소산을 먹고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둘째,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형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사람이 죄값으로 당하게 될 죽음의 방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누구나 죽어서 땅에 묻혀 흙이 되고 맙니다. 5. 땅에 내린 형벌.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후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고통의 열매뿐이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상태를 로마서 8장 22절에서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회복될 때 비로소 저주받은 땅과 모든 피조물도 회복될 것입니다. 6. 에덴에서 쫓겨나는 형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도록 하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쫓아내시고는 히브리어 가라시의 강조형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내쫓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에 의하여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나무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7. 죽음의 형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자신들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사람은 본래 범죄하지 않았으면 영생할 존재였지만 범죄함으로 영생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1. 영적 죽음. 영적인 죽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범죄한 즉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음을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중생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만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2.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곧바로 부패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아담이 타락한 즉시 그에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그의 나이 930세가 되었을 때 육체적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주어진 형벌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형벌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3. 구원과 언약. 죄가 들어온 이상 에덴은 이미 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에덴에서 신령한 기쁨을 주던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슬픔이요 근심이요 수치와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서늘할 무렵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찾아와 그 이름을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 아담을 부르시면은 히브리어로 바이크라 하아담이며 그 아담을 큰 소리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은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크게 부르면서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처한 신앙의 현주소, 그 마음의 처소성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은 언약 관계 속에서 볼 때 나와 너는 어떤 관계였었느냐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그토록 지극한 사랑을 쏟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아담에 대한 서글픈 마음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의 가슴 속에 비수처럼 깊이 꽂혀 강한 울림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음성은 죄인을 경책하는 음성이요 잃은 자식을 찾는 어버이의 애절한 음성이요 범죄한 자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의 음성이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자비로운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상한 심령으로 중심에 통회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저희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1. 여자의 후손 약속. 타락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처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은 장차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이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한다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가리키며, 사단의 머리가 상한다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뜻합니다. 타락한 사람에게 저주와 형벌을 내리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첫째, 가죽옷은 죄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옷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 눈이 밝아졌을 때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은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먼저 사람이 만든 옷은 몸의 어느 한 부분만을 가리는 옷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은 몸 전체를 가려주는 온전한 옷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치마는 히브리어로 하고르이며 단순히 엉덩이 둘레만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의 옷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케토네트로 위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만든 옷은 나뭇잎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버리는 옷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은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가는 옷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타락한 사람의 죄와 수치를 완전히 가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 제물로서 희생되실 것을 예표합니다. 둘째, 가죽옷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보호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손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 보호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 저주받은 세계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만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친 땅으로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신을 찌르고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습니다. 사도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신 가죽옷은 이 저주받은 거친 땅에서 나오는 그 어떤 가시에도 찔리거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보호의 표입니다. 다시 말해 가죽옷은 비록 타락한 인간들이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입증하는 증표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먼저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가죽의 주체가 죽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이 필수적입니다. 이날 아담과 하와를 위해 희생된 짐승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통해 성취되고 확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새 언약을 성취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한 속죄 은총을 체험할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